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톡투 건강 건선의 오해와 진실 바로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에선 배우 강지훈 씨가 건선 환자 역할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실험맨 역할을 하셨죠. 그 영상 이게 바로 보이시죠? 이거 꼭 보시고 건선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는데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종이로 뒤덮인 건강한 남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남성은 건강한 남성인데요. 이게 건선에 걸렸어요. 빨간색이 바로 건선이 걸린 부위입니다. 오일을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이 남성이 피부가 깨끗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건선에 대한 첫 번째 오해 하나 떼내겠습니다. 건선은 점령된다. 아닙니다. 건선은 점령되지가 않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건선 환자 중 약 84%가 건선 증상으로 인해서 차별 또는 굴욕을 겪는다고 합니다. 건선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질환이죠. 올바른 치료와 건선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장애 또 정신, 사회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못하면요, 우울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건선 환자의 경우요, 정신질환 발병률이 두 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선에 대한 오해가 바로 해소되면요, 환우분들이 겪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인데요. 감염된다는 생각 절대로 오해입니다. 건선에 대한 오해 두 번째, 건선은 피부에만 나타난다. 아닙니다. 건선은 손톱과 또 두피, 무려 관절 부위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 관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건선 관절염은 건선 환자의 6%에서 최대 42%까지 발생을 합니다. 국내 건선 관절염 환자는요, 최대 7만 명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요,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요. 부으니까 힘줄 주변에 붓기 또는 통증, 모종과 비슷한 손발 표면에 곰팡이 감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관절이 어떻습니까? 또 뻑뻑해지죠. 염증이 생겨서 굳어지니까 또 통증도 많아지죠. 또 소세지처럼 붓는 우리 손발가락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선에 대한 오해 세 번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건선은 체질과 관련이 있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분 맞을까요? 아닙니다. 건선은요, 우리 몸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긴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많은 국내 건선 환자들이요,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세상에 샴푸, 교체 또는 자가치료를 먼저 시도하거나 민간요법 또는 보안 대체의약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민간요법이나 보안 대체의약 등은 아직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의적 판단으로 시도할 경우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보안 대체의약 사용 및 만족도 조사를 한 연구에 따르면요, 158명의 환자 중에 무려 43.7%가 보안 대체의약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들이 느낀 효과,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건선이 의심되면 바로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선에 대한 네 번째 오해, 건선은 치료가 안 된다. 아닙니다. 자, 건선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처럼 올바르게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요,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선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약을 바르는 국소치료법이 있고요, 또 광을 쪼이는 광치료법, 또 약을 먹는 전신치료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개발된 생물학 제제 치료법 등이 대표적으로 건선의 치료법입니다. 또 약제는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하면요,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특히 건선 또는 건선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는요,
특정 기준을 충족을 하면요, 바로 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건선에 대한 오해 다섯 번째, 중증 이상의 심한 건선은 치료제가 없다. 아닙니다. 자, 다른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바로 생물학적 제제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생물학적 제제는 건선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원리로 피부 또는 근육에 주사하는 주사제입니다. 자, 생물학적 제제는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PSA, 파지 90까지의 도달을 보이며 다른 약물을 뛰어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제제는요, 선택 시 전문의를 통해서 잠복결의 활성화 가능성이라든지 건선성 관절염 등의 동반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자신에게 맞는 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바늘이 보이지 않아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제제도 있어서 주사를 맞기가 두렵다 라고 할 때 생물학적 제제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또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집에서 자가치료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치에게 꼭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여섯 번째입니다. 건선은 심할 때만 치료하면 된다. 아닙니다. 건선은요, 단기적으로 보면 악화하고 초전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만성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조금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정신적인 염증 반응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한 순간 바로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치료하지 않고 건선을 방치할 경우 바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아졌다고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선에 대한 오해 일곱 번째, 샤워 또는 샴푸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자, 건선은 좀 다릅니다. 잦은 샤워 또는 장기간의 목욕, 사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피부의 수분과 피지막을 제거하고요,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샤워 때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샤워 뒤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서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거나 외상이 생기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밀거나 스크럽제 등 사용 등을 통해서 과도하게 피부를 자극하는 행동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선은요, 전문의와 함께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한 치료를 하면 완치에 가까운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환자들이요,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가 오픈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자막 보이시죠? 따따따. 아, 이게 영어지만 건선이네요. gonseon.com을 방문하시고 올바른 정보를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선 환우들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